손으로만 한다고 알려져 있는 배구. 하지만 올 시즌엔 머리와 어깨, 또 발로도 행운의 플레이가 이뤄져 한층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삼성화재 여우영이 어깨로 스파이크를 받아냅니다. 이번엔 대한항공 리베로 최부식이 무릎으로 공을 살리자 석진욱이 발을 이용해 삼성의 득점을 이끌어냅니다. 순식간에 족구장이 됩니다. 네. 머리를 쓰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진상원은 얼떨결에 머리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이동현은 심지어 얼굴로 가로막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아픈 만큼 값진 득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물적인 감각과 임기응변에 관중들 역시 온몸 응원으로 화답했습니다. 제가 뭐 브루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또 한 방 2단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개인 실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무아지경이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생각하고 있다면 뭐 거짓말이고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니까요. 신체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뒤 예기치 못한 플레이가 배구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